스페셜 첫파타 쇼케이스. 사랑 앞에서도 숨김없이 당당하고 열정적인 그녀들과 함께합니다. 달콤한 독처럼 치명적인 퍼포먼스, 풋풋한 첫사랑처럼 상큼한 비주얼, MZ세대를 대표하는 트렌디함과 세련된 매력까지 4세대 걸그룹 대표 주자 있지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와. 아니, 우리가 있지 컴백하고 첫 출연이에요. 네. 맞아요. 오, 감사, 감사. 영광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채령이부터. 자. 네, 안녕하세요. 있지 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예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지는 여기만 싹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런 거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 해요. 선생님. 아, 네.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그쵸? 네. 얼굴 피부가 더 맑아 화사해 보이네요. 보이나요?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리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있지 리아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리아가 탁 손짓을 하니까 카메라가 쭉 들어갔어요. 자, 리유진이. 아, 네. 안녕하세요 있지 리진입니다. 너무 예쁘다. 오우. 카메라 잘 봤네. 예. 자, 우리 유나. 네, 우리 미찌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카메라 진짜 빨아들이네요. 우리 맨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 카메라 볼 때 막 카메라를 잡아 먹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 듣죠? 맞아요. 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예.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어디 한번. 어디 한번. 완전 소화하는데. 예. 아, 우리가 이제 5월 활동할 때 만나고 4개월 만에 다시 만나네요. 네, 네. 맞아요. 나샤이 활동할 때도 그렇고 지난 마피아 인 더 모닝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이제 최파타가 첫 번째 라디오 스케줄이라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또 확인받고 싶어서 어떻게 스케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스케줄을 짜시는 거예요? 저희가 짜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막내가. 화장 선배님 만나고 네. 쫙 도는 거죠. 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다 이렇게 매번 사인이든 너무 아름다운 앨범. 이거는 진짜 소장각인데? 진짜요?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쁘고 달콤하게 만들었어? 맞아요. 네. 달콤. 디저트 박스처럼 느낌이에요, 약간. 이뻐요. 여기에 CD는 이제 나 이제 CD 플레이어에서 듣고 여기다가 살짝 캔디나 뭐 이런 쿠키 같은 거. 네, 좋아요. 너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 그 거실 테이블에 딱 오브제로 놔도 너무 예쁠 것 같은. 네, 여러분 앨범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짠. 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있지가 있지들이 착착착착 들어오는데 다 메이크업을 살짝 예쁘게 아름답게 했어요. 네, 맞아요. 오로지 최파타를 위해서? 그럼요. 네. 그럼요. 정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는 투명 가림막이 다 있고요. 저는 마스크를 썼고 우리 있지의 예쁜 얼굴들 네, 보시라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다들 이제 뭐 백신 접종도 하셨고 그래서 살짝 있지의 얼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이제 데뷔 3년 차가 됐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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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져요? 아니요. 시간 참 너무 빨라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근데 맞아. 안 느껴져. 안 느껴지는데 외모를 보면 느껴져. 아, 정말요? 이제는 누가 봐도 너무 아이돌이야. 왜 딱 그 너무 그 맑고 왜 청순하고 이러면서도 그 좀 아름다움이 완성이 되는 그런 뭐. 다듬어진 예예 다듬어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 느끼죠? 본인들도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계속 조금씩은 네. 조금씩 그래도 네. 시간이 예. 간 게 뭔가 느낌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데뷔 초 때랑 어떤 딱 프로다운 느낌이 또 딱 있어요. 그치?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채영이는 오늘 왜 이렇게 피부가 맑고 예쁘지? 저요? 네. 네. 워낙 또 한 피부 하죠? 아, 네. 아닙니다. 부끄러워.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오늘 메이크업도 쫙 해주시고, 그래요. 이젠 진짜 어엿한 4세대 걸그룹이 됐는데, 이제는 뭐 토크할 때도 그렇고 좀 많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정말요? 예. 네. DJ들하고 이렇게 또 또래 DJ들 있는 프로에 나갈 때도 있죠. 맞아요. 예. 예. 그럴 때는 보통 아이돌들끼리 예. 이제 방송 많이 하니까 더 긴장이 되나? 더 좀 편안한 게 있나? 근데 요즘에 어딜 네. 가도 다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아무래도 그러면 말도 더 잘 나오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살짝 이제 긴장되고 이럴 때는 서로 멤버들끼리도 네 서로 이제 도와주고 아, 긴장 유연하게 네, 유연하게 네. 그러면 좀 친한 연예인은 누구예요? 친한 박진영 PD님. 예, 제 피 빼고. 저는 음악 중심 MC를 하면서 민주랑 그래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렇구나. 네, 제가 또 민주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민주. 저는 이채연 씨. 절친 베프. 네. 완전 절친. 리아는? 저는. 아직까진 제 멤버들. 멤버들. 유진이? 저도 이제 그냥 뭐 멤버들. 멤버들이 가장 좋은 친구고 네, 소소하게 사귀고 있습니다. 예, 소소하게. 유나는? 네, 저도 우리 언니들 잘 챙겨주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인기가요라는 네. 음악 방송에서 MC를 했었는데 유진 친구한테 예. 연락 와서 유진이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있지가 제일 친하지만 네. 이렇게 또 다른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면 새로운 거를 또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또 같은 있지 멤버들에서 살짝 또 샘이 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네? 아직 그 정도는 저희 일이요. 저희끼리는 네. 저 너무 쟤랑만 친한 거 아니야? 좋은 친구들이구나. 그래도 저희 멤버들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니까. 네. 네. 좋아요. 자, 우리 있지 새 앨범 얘기해 볼 거예요. 지난 24일에 발매가 됐어요. 네. 예, 이번 있지 앨범이 Crazy Love.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랑을 해 보실 거죠? 네, 아직은 없어요. 사실 한번 미쳐야 사랑이죠. 네. 아, 데뷔 약 2년 7개월 만에 첫 정규 앨범인데, 어머, 진짜? 네, 7개월. 예, 이번 앨범 역시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1위. 오! 자, 진짜? 아, 몰랐어요? 아, 예. 그리고 발매 당일 국내를 비롯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 15개 지역 앨범 차트 1위. 그리고 벌써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와. 자, 하나, 둘, 셋. 4,600만 뷰. 예. 무슨 일이야. 와. 야, 이런 거 빵빵이 한번 터뜨려야죠. 네, 예. 감사합니다. 뭐 항상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뭐 편하니까 우리끼리 네. 예상을 했어요. 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예상을 하죠. 뭐 이래야지 뭐 아니요 전혀 뭐 예상은 뭐 좀 이 정도를 원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치? 아, 맞아요. 그건 맞죠. 류진이 말이 맞아. 그치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그 수준에 맞게 뭐 더 열심히 했을 거야, 그렇죠? 맞아요. 멋지게 맞아.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정말 회사에서도 지원 아끼지 않고 그치. 투자를 많이 해주셨고 그만큼 좋은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또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유진이가 그런 말을 참 잘해. 보면 야무지게. 맞아요. 그치? 맞아요. 야무져요. 그 말이 가장 정답이다. 그치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막 쌓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 대단하네. 15개 지역에서 벌써 앨범 차트 1위고. 이거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아니 어제 있지가 미국 인기 토크쇼 켈리 클락슨 쇼에 첫 출연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첫 출연.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진짜 글로벌 아이돌 그룹으로 이제 성장을 했네요. 그렇죠? 네. 아, 이제는 모든 게 좀 그래도 더 좀 책임이 있고 네. 좀 그러네. 네.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무게감이 생기는 맞아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걸 느낄 거야. 맞아요.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책임감이나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 우리 켈리 클락슨 쇼 얘기 좀 할게요. 예, 네. 어땠어요? 미국 토크쇼는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토크를 따로 한 건 아니고 이제 무대가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린 건데 아 이제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또 쇼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겠네. 네, 아무래도 네. 코로나여서 예. 지금은 그쵸. 방문을 못하니까 예, 예. 여기서 또 최대한 멋있게 네. 글로벌 팬분들 위해서 무대를 찍었는데 정말 나중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쵸? 직접 예. 뵙고 또 우리 미찌들도 뵐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또 그때 했던 게 또 추억이 돼서 또 얘기도 네. 또 할 수 있고 맞아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있지의 타이틀곡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로꼬 어떤 노래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로꼬는요 강렬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노래인데 그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이제 로꼬라는 단어가 이제 스페인어로 미쳤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랑에 미쳐서 주체를 못하는 그런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글쎄 이제 많은 프로에서 질문을 받겠지만 사랑에 미쳐본 적은 있으세요? 네. 저는 미지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친언니. 그치 우리가 왜 사랑이 꼭 뭐 사실 우리 있지 분들도 음악과 막 춤과 뭐 이런 거에 진짜 미치도록 사랑에 빠진 맞아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랑이 이제 이성 간의 사랑으로 또 이제 그쵸. 언젠가는 네. 기대가 되잖아요. 네. 네. 상상은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끼리도 얘기 많이 해보고 하는데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네. 그치, 그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아니야. 이렇다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다. 나는 나 미치도록 사랑 한번 하고 싶어. 이렇다고 해서 또 찾아가는 게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미쳐야 사랑인 것 같아. 근데 맞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또 깨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다. 그렇죠? 안 깨어나도 이상하지 않을까? 맞아요. 드라마로만 봐가지고 우리 유진이 막 맞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크레이지 러브 자체가 주제가 네. 되게 넓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광범위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또 그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것에 미쳐보는 거는 맞아요. 너무 멋진 네. 감정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크레이지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있지의 로꼬를 들어볼 건데 자 아시죠? 오늘도 있지 로꼬 듣는 동안 보든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제작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수진 씨 로꼬의 뮤직비디오 같이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자 로꼬 큐! 없네요. 정말요? 너무 러블리하고 귀엽고 몽환적이고 거기다 또 완전히 막 터프한 것도 있고 야 이런 거 찍으면서도 너무 신났겠어요. 재밌었어요. 그죠? 너무 힘은 들었겠지만 와 너무 멋지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700만 뷰? 4,600만 뷰. 네. 금방 5,000만 뷰면 금방 1억 뷰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자, 4658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유나? 네, 4658님께서 로꼬는 미찌를 크레이지하게 하고 이찌에게 in love 하게 하는 곡입니다. 아~ 매우 센스 있으시네요. Crazy in love. 네. 3412님이 유진이? 네, 3412님이 있지 노래들은 항상 들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달라달라, 마피아 인더모닝, 아이씨 전부 제 출근길 노래인데 로꼬도 추가해야겠어. 와,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맞아. 힘이 있어요, 확실히 파워가.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파워가 있어요. 저희가 너무 원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바람대로 가고 있네. 진짜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기분 좋은 파워가 있어요. 왜 파워도 뭔가 좀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두려움 있는 그런 파워도 있잖아요. 그죠? 좀 다가가기 힘든 파워. 근데 아우 너무 너무 멋진 파워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410님이 네, 우리 리아. 네, 4410님께서 저는 2절에서 비트가 바뀔 때 이상하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사랑 노래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우리 있지 다 컸다. 다 컸다. 그래, 웅장해지는 느낌도 있어. 예. 오. 지은정님이 예질. 지은정님께서 있지 이번에 새 앨범에 정말 많은 수록곡이 있더라고요. 앨범이 노래를 꽉 차 있어서 앨범 받고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아, 좋다 좋다. 멤버들은 앨범 만드느라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첫 정규 앨범 준비 얼마나 걸렸나요? 또 멤버들이 가장 좋았던 수록곡은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총 16곡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정규 앨범에. 아마 종합 선물 세트네. 네. 네. 그리고 인스트가 많은 분들께서 인스트를 따로 이제 원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되게 엄청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그리고 다 멤버들마다 최애 수록곡이 네. 다른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8번. 8번. 칠린칠린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노래. 네. 네. 그게 딱 뭔가 요즘 시기에 좀 여행 가고 싶을 때 딱 차 안에서 틀면 예. 너무너무 좋은 곡이고 힐링이 되는 곡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좋아요. 뭐 이따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뭐 칠린칠린 뭐 해봐요? 저는 이제 저희가 새로운 곡은 9곡이 수록되어 있는 건데 네. 그 중에서 Guess Me Up이라는 수록곡이 하나가 있는데 Guess Me Up은 조금은 랩이 많은 노래예요. 근데 랩이 많은 만큼 좀 힙한 분위기도 잘 산 것 같고 예, 예. 해서 좋습니다. 아, 이것도 괜찮네. 네. Guess Me Up. 네. 뭐 이거 들어도 좋고. 네. 저희가 이 네. 앨범을 저번 마피아 인 더 모닝 활동하면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 한 4개월, 3개월 맞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동시에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채령이는 다. 저는 네. Love Is. Love Is. 라는 네. 노래 가장 좋아합니다. 야, 그럼 뭘 들을까? 뭐 진짜 이 앨범에 참 많은 노래가 들어 있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지금도 또 느끼는 건데 제 이제 앞에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추상적이야. 아, 저 이런 핑크톤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약간 소녀 소녀. 그러니까 맞아. 핑크하면 뭐 되게 뭐 옛날에는 유치하다 막 뭐 아이 뭐 소녀 소녀하다 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블랙이에요. 핑크는 정말 또 다른 블랙이야. 맞아요. 너무 멋진 컬러예요. 핑크가. 이거 막 액자에 넣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노래를 들까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도 있지와 함께 할 건데요.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혹시 있지를 어디서 봤다면? 그런 목격담도 좋아요. 자, 4부에서 봐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좌정의 파워타임 원하는 날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자, 최정의 파워 타임 4부 시작됐고요. 로꼬로 돌아온 글로벌 걸그룹 있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아, 로꼬가 스페인어로 미쳤다라는 거예요. 네. 로꼬. 네. 로꼬. 있지 로꼬. 오하나 이삼님이 우리 채령이. 네. 오하나 이삼님께서 이번에 로꼬 무대를 보니까 있지의 섬섬옥수 멤버들 손이 정말 예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 다 보시는구나. 네. 이번 로꼬의 포인트 안무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그리고 있지 멤버 중 가장 손이 예쁜 멤버는 누군가요? 있지 멤버가 뽑은 섬섬옥수 1위 알고 싶어요. 이번 포인트 안무가 이제 무슨 왕관춤? 네. 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곤양이춤? 네 맞아요. 왕관춤이 많이 보여요. 아 이러니까 손이 보이는구나. 네. 왕관춤하고 예. 이제 곤양이춤은 그냥 정말 머리 위로 귀를 곤양이. 어머 이제 쉽지? 아이돌은 손도 이뻐야 해.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손이 이제 길고 이제 섬섬옥수면 이런 표현이 더 그렇죠. 풍부해지죠. 그러면 뭐 다 예쁘겠지만 그래도 누가 1일까? 멤버들 다 손이 예쁜 편인 맞아요. 것 같은데 손가락도 길쭉길쭉하고 그러니까. 일단 손이 예. 다 큰 편이에요 맞아요. 저희 멤버들이 자 모두가 섬섬옥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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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입니다 예. 그러네 아, 박하늘님이 예지 네 박하늘님께서 있지 아직 음악방송 1위 못했는데 1위 공약 정한 거 있나요? 음악 음방 1위 공약은 뭐예요? 아, 이 공약 같은 거 이제 꼭 정하죠? 네. 당연히 이제 1위를 할 테니까. 어머나. 뭐 아닙니다. 이제 공약은 할 수 있는 걸로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을 해볼까? 이제 이따 노래 나가는 동안이나.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리 생각해 놓은 거 아니야? 사실 생각, 저희. 했어요? 몇 얘기 나온 게 몇 개 있긴 해요. 그럼 이제 예. 농담 반 그리고 진담 반 정도로 저희 이제 그 타이틀곡에 가사가 오아시스 찾는 키티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위를 한다. 그러면은 고양이 분장을 좀 하고 코 뭐 수영 이렇게 하고 물을 마시면서 노래를 앵콜 라이브를 하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장난 반으로 던진 예, 예, 예. 공약이었고요. 어 귀엽겠는데? 그렇죠. 예, 예. 물도 마시고. 거라서, 네. 그렇지 물이 오아시스야. 네. 네. 찾은 거죠. 오아시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1위 공약은 그걸로 네. 정해볼까요? 아,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공미진님이 아싸. 네 공미진님이 누가 할까? 리아? 네, 공미진님께서 요즘 스트리트먼 파이터가 완전 대세잖아요. 그렇죠. 직캠 보니까 류진이도 헤이마마 춤을 슬쩍슬쩍 추던데 있지 멤버들도 수우파 즐겨 보나요? 와, 즐겨 보나요? 오늘도 집 가서 봐야 됩니다.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채령 씨의 친언니인 이채연 씨가 속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트라는 크루에. 네, 오. 네, 네. 야, 그 집은 그냥 딸들이 유전자가 예.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가족 구성이. 저는 언니 한 명, 여동생 한 명, 딸 셋입니다. 여동생은 뭐예요? 여동생은 지금 폴 스포츠, 폴 댄스를 맞아요. 춤의 재능이 네. 유전자들이 정말 슬쩍 폴댄스 하는 걸 봤는데 네.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아니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뛰어나세요? 엄마가 엄마가 네 워낙 춤추고 노래하시는 네. 걸 좋아하셨어가지고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겠네.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뭐 즐겨 먹던 반찬이나 밥은 비교비 뭔가 좀 다르지 않았나? 다르지 않았을까? 아 아닙니다. 예. 똑같이 아니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자주 하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뭐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돼?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골고루 먹어? 아니면 아 저희는 편식을 진짜 안 했어요. 못하게 하셔가지고 골고루 먹어 이거 애기들이 안 먹는 가지 볶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꼭 다 먹게 다섯 개씩 막 이렇게 배분해 주시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어야 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골고루 잘 먹고 가지 볶음도 먹고. 네, 네. 요즘 이 헤이 마마 춤이 이제 유행이던데. 아. 예, 유진이 잠깐 보여주시나요? 예. 저요. 예.
어. 와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살짝 노래 노래는 준비해뒀어요. 예 일어나시면. 예. 근데 진짜 진짜 그냥 슬쩍 슬쩍이기 때문에 슬쩍. 네. 쑥스럽네요. 자 우. 아니 벌써 의자에서 딱 일어났는데 달라. 그렇죠? 아닙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죠. 아니 다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나? 지금 류진이처럼? 아, 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류진이가 딱 일어났는데 약간 삐딱하면서 그게 있어. 스웩. 그렇죠? 맞아요. 어, 맞아요. 제가 약간 그렇게 못 기대층이 있어서. 아니 우리 리아 한번 일어나봐요. 다 그렇게 아니요. 류진이가 약간 어떻게 류진이는 되게 멋있게 어,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달라 어 이렇게 와 류진이가 되게 멋이 배어 있는 친구여서 아유 그러네 감사합니다 리안은 그렇게 못 일어났는데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그냥 한번 해보실래 근데 아 일어날 때부터가 다르구나 맞아요 야 저런 분들은 본세가 났죠 어 라면을 어떻게 먹을까 라면 다른 어, 그 또 그러면 다른 멤버 중에 헤이마마 할 수 있는 분 아마 류진이가 스타트를 끊지 예. 않았나 저만 할 순 없죠 난 근데 진짜 그치? 한번 해봐줘 아, 모르는구나 어. 아 몰라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예. 오, 아 지금 너무 놀랐어. 오, 달라. 이게 요즘 정말 유행이에요. 어, 맞아요. 핫해요. 네, 너무 핫해가지고. 어. 자, 511 님이 자, 우리 류진이. 네. 네, 저도 있지 이번 수록곡 중에 칠린 너무 좋아요. 첫파타에서 들을 수 있나요? 아~ 아니 나도 이게 너무 좋다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지금 있지와 함께하고 있는데 있지의 칠린 바로 들어볼게요. 좋아요. 와.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요즘 하늘 너무 맑고 맞아요. 바람도 살짝 시원하고 와 이럴 때 창문 살짝 열고 드라이브 하면서 이 노래 나오면 그냥 끝이다. 네. 자 이제 칠린 듣고 왔습니다. 네 유나님. 네 3411님께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상큼해요 노래에서 풋사과 아. 같은 상큼함이 느껴지네요. 크크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거 제대로 다 느끼셔요. 그쵸? 원하는 말을 그쵸? 네. 풋사과 비유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풋사과 하니까 칠린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자 김선미 씨가 네 김선미 씨가 운전할 때 들으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어, 기분 좋아지는 기분 노래. 기분 좋아지는 맞아요. 노래. 맞아요. 아, 진짜 네. 맞아요. 리아. 네 임혜정님께서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멤버들이 살랑살랑 몸을 흔드네요. 이 곡도 안무가 있나 봐요. 아님 각자 추는 건데 안무 같이 보이는 건가요? 어. 라고 아, 해주셨어요. 그쵸, 지금 각자 추는 거요. 네,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흥이 많아서 안무로 봐주시다니. 근데 딱 그 안무 같이 느껴져요. 아, 정말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게 뭐 팀워크겠죠. 네. 자 그리고 류진이 예지의 두 분의 목격담이 왔네. 와우. 네. 자 정지훈님이 네 정지훈님께서
운전면허 학원에서 류진, 예지 씨를 만났어요. 그때는 그냥 있지를 알기만 했는데 그 계기로 관심이 생겨서 입덕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 처음 우연히 마주친 연예인. 프리한 스타일이었는데도 역시 빛이 나더라고요. 있지 사랑해. 아, 운전면허는 그래서 저희가 낫샤이 뮤직비디오 때 운전 때문에 저희 둘이 운전면허 학원을 같이 갔었는데 알아봐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또 아마 그 중에 한 분이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스크 다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쵸 그냥 있지가 맞아요. 있지가 그냥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아침 일찍 다 둘이 나가서 엄청 후리한 상태로 갔을 텐데 근데 뭐 예지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염색을 많이 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예지 언니는 그때 이제 무지개 색깔 머리였고 맞아요. 저는 이제 은색 머리였거든요. 아, 또 빛이 난다고 해주시니까 괜히 뿌듯하네요. 머리가 엄청 빛났죠. 그럴걸요. 샤이닝 머리에서 빛이 나요. 운전은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 그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운전한 적 없죠?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자동차 보험 며칠 등록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걸로 칠린칠린을 들으면서 칠린칠린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는 걸로 네. 좋아요. 아 우리 채령 씨 목격담도 왔네요. 신기하다. 네. 58 네, 아무나 네. 있으세요. 예. 5866님께서 네. 지땡땡 편의점 사장입니다. 오! 막내 채령님이 저희 편의점에 과자를 한가득 사러 오셨었어요. 그때 과자는 멤버들이랑 같이 드셨나요? 한 번에 알아보고 인사드렸는데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와, 편의점에서 과자 한가득 사러 왔어요? 제가 네. 이렇게 과자를 한가득 살 때는 이유가 아마 안무 연습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 하면은 멤버들과 같이 먹기 위해서 좀 사가는 편이에요. 아마 그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 그래도 생각이 되게 깊네. 아, 오늘은 힘들 것 같다 해서 또 막 이렇게 한 가득 사갖고 가는 거야? 그런 날은 이제 과자의 힘으로 저희가 레슨 시간을 버티는 그런. 와, 근데 사장님이 막내가 막내 유난데 아 그러면은 유나를 보러 갔나? 근데 유난과 채령이 채령이도 둘 다 사러 갔나? 이게 저 사실 저희가 과자를 거의 자주 돌아가면서 봤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때 어쩌면 말씀하시는 게 유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가득이라는 표현이면 보통 유나 아 유나는 한가득 사고 채령이는 한두 개? 저는 한 4개 정도 사거든요. 근데 이제 6개 약간 진짜 큰 봉지 하나 이렇게. 유나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왜냐면은 신상 과자들도 많고 또 이제 단 거 먹으면 짠 거 땡기고 짠 거 먹으면 맞아. 상큼한 거 땡기고 That's 하니까 right. 그 저희 멤버들이 다 과자를 좋아해서 막 10개 이렇게 사가도 다 먹어요. 그래서 항상 살 때 또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드니까 번거롭잖아요. 한 번에 그냥 여러 개 사요. 하긴 안무 연습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계단만 올라가도 맞아요. 맞아요. 예. 1536님이 네, 1536님께서 저는 무대 위 유나 씨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 팀에서 유일한 미성년자더라고요. 20살까지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유나 씨.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우선은 1월에 저 라식 하려고요. 아니 그거는 꼭 뭐 현실적이다. 아니 그거는 꼭 미성년 때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눈도 네. 계속 자라가지고 이게 완전하게 성장이 된 상태에서 라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안구 건조증이 조금 있어서 우선 성인 렌즈 되자마자 렌즈 끼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예, 라식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유나랑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채령이도 그렇고 네. 두 분이 하면 좀 싸게 해주겠네요. 자 광고 듣고요.
3923님이 아 있지 지난번 타이틀곡 마피아 인 더 모닝이 미국 빌보드 차트 두 개나 입상했잖아요. 이번 로꼬는 3개 차트까지 입성할 것 같아요. 그 기세 몰아서 빌보드 씹어 먹죠. 먹자. 우리 채령이 지금 먹으려고 그랬어요. 아, 있지. 오늘 챗파트 함께 했는데, 예, 짧게 우리 한 명만 얘기할까? 네. 누가 할까? 우리 소감? 네. 유진이? 정말 네. 또 이렇게 이번 활동에 라디오 이제 다니는 것도 채파타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활동도 채파타에서 받은 에너지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리진이가 채파타 제가 그만두면 여기 DJ를 좀 좋대 좋대. 자 우리 다음 컴백 때도 꼭 우리 약속 약속하러 스타트. 자 이제 러브 이즈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자 오늘 보는 라디오로 이즈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SBS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서 풀 버전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자 늘 사랑스럽고 멋진 이즈 다음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즈 사랑해 주세요. 쉽지 않아 감정이란 건 정말 영원한 건 없을 거라고. Hello, hello, hello.